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포, 원 로프 감은 견고한 매듭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GD 속에 넣고 한 매듭을 한다 했습니다. 한 매듭 안으로 집어넣어서 당기면 한 매듭이 되겠죠. 여기서 이긴 로프를 1회전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벌리지니까 1회전이 아니고 위로 가야 되겠죠? 그래서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입니다. 한 매듭을 하고 이 짧은 로프를 가지고 긴 로프를 360도 회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벌어지죠.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 겹을 접어서 넣어주면 한 매듭 후 원로프 감은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우선 차량 견인이나 고정 매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매듭. 매듭이죠. 그래서 원고리를 360도니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. 여기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완성이 되고, 여기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이 로프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틈 사이가 있죠. 이러면 360도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집어넣게 되면 만나죠. 이게 중요합니다. 한 매듭 후 원로프 감은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그렇죠? 한 매듭.